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이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수주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상용차 1위 기업인 이스지에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기로 했는데요. 내년부터 4년간 공급할 예정이고 계약 규모는 1조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 시장은 테슬라 공급업체인 파나소닉의 텃밭이기 때문에 이를 뚫은 것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닛산과 혼다에 이어서 세 번째 수주를 따낸 것이고요. 이스지의 주력 모델인 엘프 전기차에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스지의 주력 모델인 엘프 트럭은 현재까지 누적 판매 2,000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스지는 오는 2030년까지 연 1만 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점차 이렇게 배터리 업계에서는 원통형 배터리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내용들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어제 2차전지 소재 사업 밸류데이를 열고 소재 사업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2030년까지 양극재와 음극재 사업의 매출 41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를 인수하고 흑연 광산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 원소재부터 시작을 해서 밸류체인 구축에 힘써왔는데요. 그 결과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튬과 니켈, 흑연 등 2차전지 원료부터 전구체 그리고 양극재와 음극재까지 모든 소재 라인을 아우르는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양응급제 사업 매출이 지난 2015년에는 380억 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는 차세대 음극재인 실리콘 음극재 기업 테라테크노스를 인수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양산과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철강 중심 구조에서 앞으로 친환경 소재 쪽으로 더욱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또 포스코 계열사들의 움직임과 함께 이런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올해 두 번째 화장품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에 설화수와 헤라 등 9개 브랜드 83개 품목 가격을 평균 10% 이상 올렸는데요. 그때 포함되지 않았던 한율과 라네즈 등 일부 제품 가격을 이번에 10% 이상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팜오일 등 기초 원료부터 포장재와 해상화물 운송비까지 원가 부담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또 이렇게 올해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브랜드들도 잇따라 가격 인상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중국 봉쇄와 원가 부담 그리고 면세 부진의 영향으로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64% 감소할 것이라는 좀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주가도 최근에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살짝 올랐다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내용들과 함께 실적과 주가 추이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길이 열리고 해외여행 수요는 늘고 있지만 여행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매도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일 기준으로 하나투어는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은 종목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4일에 다시 한번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 모두투어와 롯데관광개발도 모두 신저가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일본 노선 재개가 지연됐다면서 잇따라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는 되어서야 정상 노선의 절반 정도를 회복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 이번 2분기에는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다시 부각되고 있는 코로나 재확산 이슈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주들의 움직임도 리오프닝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